채널A가 설 연휴를 맞아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저희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재보궐선거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돈을 푸는 것이 일상적인 일처럼 되어 있다는 것, 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 땐 풀어야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정부와 협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전 국민 지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추이를 살피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꼭 동시 집행을 절대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 부총리가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 예산의 심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지합니다. 집권 여당이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선거에 둘 다 후보를 내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었죠. 지금 가덕과 사하를 연결하는 거기는 메가시티 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4.15 총선 직후에 아주 과분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혼자 달려서 1등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아프지만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높은 지지도는 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는 뼈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거두는 돈이 300조쯤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걷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감당하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뿐인데요. 알래스카 얘기하신 것 말씀이십니까? 그 짧은 말 가지고 자꾸 뒤에 부풀려지고 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흔히 문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에너지원이어서 응원단도 되지만 큰 압박도 된다. 저희들의 판단에 압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분들께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려면 좀 더 열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했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좀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매끄럽지는 않지만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해서 그런대로 정리가 됐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